오늘은 보니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여기는 노트르담과 또 바스티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생루이 섬 안에 있고요. 모를랜드 타워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또 에펠탑 뷰가 멋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이지만 한번 맛이 어떤지 또 느낌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니 레스토랑과 보니 호텔은 16층에 있어요. 꼭대기 층. 5성급 호텔이고요. 여기부터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16층을 빠고요. 저희는 레스토랑에서 5층으로 내려갈게요.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 이게? 제일 감사스러워. 링기니, 랍스타, 바질. 스테이크를 시킬 거예요. 화장실이 진짜 좋은데요? 바스티유 C'est bon, madame?버터도 이 좋은 레스토랑은 조금 다른 걸 보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언솔티드 부드러운 버터고요. 여기에는 솔티드 조금 소금이 들어있어서 맛이 조금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염 버터를 더 좋아하고. 토마토가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예쁘게 진짜 맛있겠다. 제대로 흘려. 랍스터 랑귀니를 시켰는데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또 스테이크. 저희는 미디움으로 시켰고요. 감자 튀김도 같이 나와요. 랍스터 파스타를 시켰는데요. 예쁘게 나왔어요. 아, 요리를 다 먹으면 이렇게 디저트 카드를 메뉴를 갖다 줘요. 그래서 디저트를 시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무화과 아이스크림을 시켰고요. 카페 커피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만 에스프레소 커피를 줘요. 반도 너무 귀엽네요.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뷰예요. 밖으로 테라스를 나오시면 저기 멀리 몽마르트르 언덕 보이고 사크레뀨르 성당. 파리는 진짜 야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스티유 광장도 보이고요.